오늘은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 이 말씀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22편은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서 부른 것이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이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34편까지 계속되어져요. 다 올라가는 노래예요. 122편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라. 이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로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드리는 주님을 높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120편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노래가 134편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럿이 같이 합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올라가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너무나 그들에게는 기대되고 설레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세 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는 다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다 그 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언제 언제예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 자, 유월절은 1월 14일 해질녘. 1월 14일 그때가 유월절이지만 또한 무교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날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먹는 것은, 주님의 구원과 함께 그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의 시작은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 무교절에는 반드시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을 해요.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그들이 49일을 가서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또 칠칠절이라는, 칠칠이 49,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날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는 그날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는 다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적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법적 관계를 그 법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질 때 그 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피로 인쳐지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산이 49일 후에 이른 것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율법에 순종을 하는 그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성령의 옆에 사로잡혀서 나간 사람 있죠.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면서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뭐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그 법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 의무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는 영접했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늘 그 말씀 앞에 내가 선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어떤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 앞에 서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에 바로 그 오순절 마가 타락방에 임한 성령의 의미가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다 받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초막절이라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도 계속해서 그 장막을 기억하고 장막절을 지내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떨 때 쳤어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장막을 거두면서 그 구름을 따라갔고 저녁이 되어지면 불기둥으로 그 장막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을 온전히 그 모든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장막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어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이끌림 가운데에서 늘 보호함을 받아 그 성막, 그 장막 주님의 이끌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드리는 이 노래를 볼 때에 그들은 바로 그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그 전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그날에 반드시 그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 성전에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얼마만큼 주님이 한 주간을 나를 인도했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미 뿌려져서 그 피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사실상 매일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의 전으로 올라갈 때 다윗은 이와 같이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전에 나아간다는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만나는 그 흥분됨과 간절함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기뻐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을 내 안에서 모신 기쁨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성전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의 성전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서 그를 만나는 기쁨이 그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서 우리 찬양 중에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 그 찬송을 제가 부를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찬송을 지었을까. 너무나 부럽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십니까? 정말 내 심령이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내 심령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율법의 말씀이 그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다윗이 어땠기 때문이냐. 시편 84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시편 84편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가.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성전, 그 장막을 그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여서 얼마만큼 내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운? 육체의 기운이 없는 거.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나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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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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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주님의 영으로만 살기 원하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 내 심령이 겸손하지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르짖고 내 육체가 부르짖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심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온전히 성전으로 임하시도록 내 마음이 간절히 구합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요. 그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지만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 내 육체에 어려운 것들 그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만 절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기도예요? 바로 저 애굽에서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또는 광야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고기와
부추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불평하는 외침, 그런 기도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세 번을 나아가는 나아감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드리는 찬송으로 드려지도록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그 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섬기게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하고,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은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분 앞에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곧 그들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단 한 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나를 통해서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시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나타내시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짐을 주여 나타내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세 번을 내게 나오라고 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례를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니 나머지 것은 그분이 알아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지켜드리려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이 고백처럼 84편 10절을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정말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궁전에 가서 그 한날을 지내는 것이 다른 날에서 부귀영화를 드리고 그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할 만큼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이 고백을 한 사람,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남이 기뻐서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악인의 장막, 부귀영화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뭔가 번영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그런데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노릇을 해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을 해도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어서 그 성전 문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주님의 문지기는 아무리
작은 직책이라도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직책이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하찮게 여기는 성전 문지기를 시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뭔가 대단하게 보여지는 직분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어느 것은 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어느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몸에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몸이기 때문에 몸이니까 성전 문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천하게 보여지는 직분일지라도 성전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는 귀하고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직분을 얻으면서 왜 기뻐해요? 뭔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것 같거든. 뭔가 나는 더 인정받은 것 같거든.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장로되기를 원해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서 나 장로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겠어요? 저는 정말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여기에 그냥 내 말씀으로 완전 새겨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주님 안에서의 하루가 정말 세상에서의 천년보다 훨씬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직분, 가장 보잘것없는 직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직분을 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하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의 것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직분 높은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그런 사람보다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왜?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주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항상 찬송하십니까?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성전이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래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어디로 흘러내리냐?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할 때 그 길은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가 누구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얘기하죠. 베데스다 연못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거기에 세워졌는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오른쪽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요 바로 옆편으로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흘러내리는 그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 시온의 대로가 내 심령에 있어져서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을 하셔서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니 그 말씀으로 나는 힘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내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말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아가며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장막에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만군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이에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성전을 올라가는가를 우리 기억을 하세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가 올라가는 자로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만날 거기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고 주를 만남으로 기뻐 노래하고 아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광야의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의 장막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장막에게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너무나 관념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가지고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건 그와 같이 산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생명 가진 자로서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져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성전을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매번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예배. 그 예배는 드렸는데 꽹가를 치고 예배는 드렸는데 규례에 맞춰서 율례를 따라서 노래는 불렀는데 예배 순서를 따라서는 다 참석은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우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안다면 내가 십자가 열심히 죽고 주님이 온전히 내 심령에서 만나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아마 가장 원하고 바랄 거예요. 주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문이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감사하고 얼만큼 감격하며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우리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8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이제 올라가는 자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인 백성 10명이 유다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우리가 봉독한 두 곳의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평의 복음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들은 속해져서 이방인들이 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유대인의 규례와 전통을 지켜야 돼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시고 그 말씀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나귀를 타신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이 끊어지고 화평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 이 말.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이 유브라데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있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두 유명한 강 중에 하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유브라데 강이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바란 네 강 중에 하나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라는 말은
단어의 뜻이 신선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물이 많아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일대의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수문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이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땅끝까지 이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 신선한 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흘러내리는데 이 강물이 말라버리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모든 자들에게 동서 사방으로 이것이 흘러내려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강물이 메말라서 그 말을 마시지 못하는 일이 있고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이 또 있기도 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경계를 정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은 사람은 세상과 나와 간 것 없이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서 그는 그 물을 받아먹어 산자가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물을 받지 못한 자는 메마른 자가 되어져서 원수들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는데 서리로다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섰도다가 아닙니다. 서리로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리로다. 여기서 왜 섰도다가 아니라 서리로다라는 말을 했냐 하면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서 반드시 거기에 서리로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발이 서리로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전 뜨락만 밟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안뜰은 바깥뜰은 이방인이 짓밟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신앙인들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진다라는 온전한 이 생명수가 내 심령에 흘러내리는 성소에 들어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3절에 여기서는 예루살렘아 그랬는데 예루살렘은이에요.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참 잘 지어진 걸 보고 이제 감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짜여져서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참으로 아름답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구나 라고 찬송하십니까? 아니에요. 아, 아닌데. 이 성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짓고 계시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름답도다고 찬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지금 짓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금 아름답게 짓고 계시거든요. 정말 무너지고 더러워졌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걸 세우시며 아름답게 짓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모든 일을 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도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빚으시고 세우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보기에 좋았도다 할 나를 위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분이 보기에 좋았도다 할 만큼 아, 이 성전이 참 잘 건설되었구나라고 할 만큼 내가 잘 짜여져야 돼요. 잘 조립되어야 돼요. 잘
접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거기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퉁이 돌이고 나는 거기에 또 벽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조밀하게 잘 짜여져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잘 짜여질 때 아름답구나. 참으로 잘 건설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찬송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지어지고 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나도 하면서 내 옷자락을 잡고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들어가는 도다. 올라가는 도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인을 치는데 인을 친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4절에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무수히 많은 자들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 입맞은 자들이 인을 다 치고 나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간 자들이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앞에다 해놓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이 돼 있고 그 스가랴의 예언은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5절로부터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들이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장막으로 인도하신 이가 이제 드디어 그 장막을 우리 위에 펼치시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사옵니다. 아멘.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을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들이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인자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서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자들 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통치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날 바로 그 백보좌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들을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들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나라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왕위를 내려가는 자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성전 안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의 그 후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제일 먼저 히브리 원어에는 구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무엇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딱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전쟁이 없는 아까 스가랴에서 아, 그 칼을 없애고 창을 없애고 주님이 이 모든 자들을 다 화평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아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전이라면 뭘 구해야 돼요? 화평을 구해야 돼요. 평안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구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있어야 될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항상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어진 의미예요.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러니 내가 나아가서 화평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제사장이에요. 말로만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화평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몸이 되었으면 화평을 전하여서 화평케 되어져서 함께 아름답게 잘 조립되어진 성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해요. 화평에 매는 줄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으로 매어서 연결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또 나를 통해서 그렇게 화평에 매는 줄로 연결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과 어떤 화목, 화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잘 짜여진 성전으로 지어지는 완전한 회복.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재밌는 게 쉰, 라멧, 맴이 연결이 되어져요. 쉰 뭐죠? 이빨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불로 태우는 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능력도 상징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불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태워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근데 중간에 라메드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맴, 주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샬롬, 평강, 온전한 화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내 성벽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벽 안에는 평안이 있고 주의 궁중 안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 되셨어요. 안식을 주신 주인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 그때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보리 이삭을 안식일에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친살병을 먹었던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인자가 나의 머리고 나의 주가 되셨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형통함이 있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8절.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복수인데 여기는 전부 단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그 장막절을 지키는 것들, 그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분은 나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우리는 교회요. 우리는 성전이니 우리 안에서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참으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네, 여기서 여러분 혼돈할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번역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엄밀하게 이 번역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의 집으로 인하여 이런 의미로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화평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집 때문에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두벌옷 또 가지지 않냐고 나아가는 이유.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또 너가 들어가면 만나는 집에마다 그 집에 거할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이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도다. 모든 이방인들이 볼 때 참 아름답도다 하는 그 집을 짓고 세우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이 같은 말을 해요. 자신의 사람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주신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한 것 이 성벽에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것은 즉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그분의 집을 잘 짓고 그 집이 잘 보존되어서 아름답게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화평을 빌고 복을 비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빌고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 평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또 조밀조밀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연합되어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답게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찬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고 아예 나는 하고 외적인 걸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나를 빚어가고 있으신지 나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는 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또 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아름답게 빚어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전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은 것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화평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한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간 우리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화평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늘 말씀 앞에 또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평안의 화평이 샬롬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진실로 주님 앞에 거하는 성전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루의 성전의 삶이 정말 첫날의 그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그 발을 옮긴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고백의 입술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우리를 주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이 풀어질 줄은 몰랐고